대표에서 북조선의 소진 최홍남녀 사태께서 불러드립니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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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호미가 보고 싶다면 엄마를 똑 닮은 탈북 가수 권설경 씨. 어릴 적 엄마의 권유로 시작한 기타 연주 덕에 지금 천재 기타리스트로 멋지게 활동 중이죠. 이제 엄마가 기댈 수 있을 만큼 부쩍 자란 든든한 딸입니다. 세상에 우리 엄마가. 나 혼자 가면 설경인가 해. 아무도 못 말리는 엄마의 수집 취미? 설경 씨에게 큰 힘이 돼주는 소속사 대표와의 인연. 권설경 예술단의 특별한 무대와 꿈. 기타 천재 탈북 가수 권설경 씨의 유쾌한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죠. 집안 곳곳 장식장도 많고 장식장 안에는 다양한 소품들로 가득합니다. 이게 우리 어머니 취미입니다. 북한에 있을 때 이런 거를 우리 엄마가 하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북한에는 그렇게 막 부유하게 살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엄청 다 비싼 것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해외 여행이나 해외 공연 나갔다 올 때는 엄마가 꼭 거기에 그런 공예품이라고 하나? 그거를 꼭 사오다 달라 하거든요. 사먹는 엄마. 돈을 아껴 장식품을 구매했다는 설경 씨 어머니. 아니, 이거 다 팔아. 인테리어 소품 수집에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래, 나는 여기 와서 북한 사람들 와서 좀 보면 깜짝 놀라게 하려고 진짜 이렇게 했다고. 이게 다 하나 요만한 것도 다 돈 들어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에 여기 술이랑 보세요. 술이랑 보세요. 뭐까지 30년짜리도 있어요. 캐나다 술, 어. 미국 술. 제가 공연 갔다 오면서 다. 이야, 하나도 쓴 거 하나도 없어요. 난 내 입에 들어간 거는. 고이 고이 모셔놓고 장식해둔 술들이 또 하나의 멋진 인테리어가 되어주네요. 그러니까 이거 진열해 놨더라고요. 그래, 그 일주일을 다녀서 졸랐어요. 내가 안 주는 걸. 그 사람들도 이거 작품이 돼 기념으로 사온 거래요. 그래, 내가 막 사정했어요. 내가 이런 걸 처음 인생에 나서 처음 봐서 이러는데 이거 나 좀 주면 안 되는 거고 내 마지막까지 이거 영예롭게 내가 간수하고 있겠다고 일주일 다니니까 마지막에 100만 부르더라고요. 나한테 내가 요거 10만 원에 샀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10만 원짜리야? 네가 거짓 듣는 게 바보지. 이거 누가 10만 원에 주나? 아, 저런 술은 일반 술도 10만 원이 넘는데. 얘는 무슨 사람이야, 너는? 제대로 속았네요, 설경 씨. 심정이라고. 자, 고민하세요. 뭐 시키는 대로 다 하긴 했는데. 설경 씨는 국내에 공연을 다니며 해외에도 곧잘 나가보지만 탈북할 때를 빼고는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는 엄마를 위해 설경 씨가 특별히 준비한 티켓 선물. 바로 태국 여행 티켓입니다. 선 안 되고 이렇게 그 사진 관에서 그냥 찍어주면서 이야기. 두 번째로 비행기 타보는 심정이 어떠하신지 한번 말씀해 보시라. 그거는 물어보나 마나 설레이다 마다 너무 설레서 사실 어찌는 게 그래서 잠 자다깼다 자다깼다 했어요. 너무 여러 번을. 이거는 그거 뭐야 저 유권 여는 가방 챙기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다 밀려고 여기다. 여기다. 심장이다 밀라며. 변비약, 비타민, 뭐 보약들, 무슨 근육제, 무슨 그다음에 한국으로 오면서 죽을 겁이 엄청 많이 넘겼고, 근데 그때 결심을 한 게 아, 내가 이제 엄마를 정말 다시 만날 수 있다면은 내가 그동안에 엄마한테 못해드렸던 거를 내가 살아 계시는 동안 잘해드려야지 이런 거를 늘상 마음에 가지고 있었어요. 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엄마가 해외여행 가고 싶다고 했는데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보내드려야지 근데 그 여유는 아니더라고요. 늘상 모자래 돈은. 이제 그냥 내가 좀 덜 쓰고 덜 먹더라도 엄마를 그냥 가감하게 두 다리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엄마를 보내드리자고 제가 이번에 큰 결심하고 생일 선물로 제가 보내드리는 거예요. 모처럼 공연이 없는 날
식사의 진심인 설경 씨의 소속사 대표가 설경 씨 동네를 찾았습니다. 육고기를 못 먹으니까 일단 해물 쪽을 좋아하니까 일단 먹으러 오는 거고 또 이 집에 제가 한 번씩 오는 집이에요. 오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우리 어머니하고 설경이하고 이 집 데리고 온 거예요. 대표님이 또 또 미식가라 또 맛없는 집은 잘 안 찾아다녀요. 정말 맛있습니다. 예, 엄청 맛있어요. 아니, 일단 우리 어머니 생일이니까 내가 재밌게 내가 오늘 이벤트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무릎이 빌라게 무슨 머리로 한 한번 드셔보세요. 좋아하는 이 말 이거 뭐라 그러나 우리는 명태라 하는데 여기는 코다리 코다리라 하잖아. 코다리님 고맙습니다. 그래도 코다리가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엄마 덕분에 설경 씨는 평소에도 배꼽 잡을 일이 많습니다. 본인의 끼에서 지금 밤은도 안 나왔어요. 둘이 엄마하고 있을 때는 엄청 뭐 친구는 친구처럼 지내는 모녀 사이예요. 저는 엄마와 같이 서핑도 많이 다니고요. 영업으로도 같이 다니고 일단은 딸이 하는 것은 무조건 다 따라하려고 그래요. 마지막에 딸 친구들하고도 같이 다니고 싶어해요. 근데 가끔씩은 집에 좀 있어줘라. 설경 씨의 재능을 높이 사고 함께 팀을 이뤄 최고 예술단을 완성하는 것이 함께 이루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밥을 먹으니까 인정이 너무 많으시고 그리고 또 속이 깊으셔요. 네, 속이 깊고 그리고 제가 또 북한에서 오다 보니까 그런 나의 생활에 그늘이 있을세라 내가 들을 욕도 대표님이 대신 다 들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막 뭐 객석에서 나에 대해서 뭐라 말하면은 일반인인 것처럼 내가 알고 있기로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를 이렇게 두둔해주고 뭐 이런 그러니까 참 따뜻한 분이고. 다음 날. 공연 리허설 준비로 설경 씨와 이 대표가 일찌감치 만났습니다. 그 처녀총각 쌍무가 처녀총각이 그 풀숲에 앉아서 첫사랑을 속삭이는 작품을 내일 또 하나 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내일 또 우상을 개인 공연이 있는 날은 준비할 게 덜하지만 예술단이 함께 공연하는 날은 챙길 것이 많은데요. 쉬는 일은 좀 해주고 가야지. 운전해야지. 가방 챙겨야지. 여기 북두선이야. 바퀴 챙겨야지. 남두선이 아니요. 이게 다 1인이 두 가지 이상이 다 해야 돼. 이건. 자, 우리 그 대표님이 항상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일을 해주면 해줄수록 PD님 저는 계속 더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 대표님이 많이 고생을 하십니다. 운전도 하랴, 우면 감독도 하랴, 저 또 개별 스케줄도 또 잡아주랴. 진짜 우리 대표님 고생이 많아요. 그런데도 저는 요구사항이 계속 날에 남을 따라 날이 흐름을 흐를수록 대표님한테 요구사항이 많아요. 네, 대표님 그 기타 올려놓고 함께 운영하는 예술단의 단장과 소속사의 대표 사이로 각자 무거운 어깨를 나눠지며 서로에게 의지하기도 합니다. 아, 오늘은 그 우리 전쟁 참가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보훈 행사라고 하거든요. 저희들은 오늘은 제가 솔로 때보다도 조금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공연이라 2시에 공연인데 저희가 지금 아침 지금 8시부터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10시부터 리허설이에요, 지금. 설경 씨의 이름이 크게 박혀 있는 이 버스는 이동을 위해 예술단원들의 이동을 위해 직접 구매한 겁니다. 좀 처음에는 자그마한 스타렉스로 제가 시작을 했어요. 스타렉스로. 근데 이게 일이 점점 회사가 커지면서 이제는 사람이 그 차에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좀 덜 먹고 덜 쓰더라도 우리 단원들 좀 편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과감히 버스를 질렀습니다. 아직 그
더 큰 집을 좀 갖고 싶은 생각도 있을 텐데 그래도 집보다는 먼저 이제 차를 선택하셨네요. 아 그럼요. 왜냐하면은 집은 언제든지 내가 돈을 벌어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또 회사도 또 저의 또 나의 또 다른 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어가 그릇이 커야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잖아요. 내가 돈을 모아서 빨리 모으면 제가 집을 큰 데로 이사 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내 단원들이 좀 생활 조건이 이 역경이 좀 잘 준비되면은 무대 올라가서 더 잘하는 무대를 꾸면서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보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수원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열린 보훈가족을 위한 문화어울림 행사에 권설경 예술단이 초대받았습니다. 공연은 오후부터 시작되지만 일찌감치 나와 리허설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맞춰라. 이게 좀 이쪽 오른쪽 왼쪽. 지금 너네가 지금 다 도는 게 지금 예술단 단장으로서 리허설을 지휘 감독하는 권설경 씨. 혼자 무대에 설 때와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 준비는 좀 잘 되는 거예요? 아, 예. 잘하고 있어요. 아유, 뭐 워낙 뭐 우리 단원들이 뭐 잘하는 친구들이라. 예. 근데 무대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좁아 가지고 지금 무용수들이 동선이 지금 다시 맞추느라고 지금 원래 무대가 지금 좀 커야 되는데 엄청 지금 무대가 지금 작아요.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소리 그냥 원래 크게 쳐야 소리 잡아야 돼. 공연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생각지 못했던 변수들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리허설이 꼭 필요한 거겠죠. 북한은 노래하는 사람들이 저 아코디언에 맞춰서 노래를 해요. 아코디언은 비싸다 보니까 좀 부유한 계층의 자식들이 아코디언을 좀 해요. 저도 사실은 저 아코디언을 하고 싶었는데 집 한 채 가격이라 저는 못 맸죠. 네네. 네, 저 그래가지고 제일 대중악기 기타를 했는데 뭐 한국에 오고 나니까 기타가 오히려 인기가 더 많네요. 네. 어린 시절 그토록 하고 싶었던 아코디언의 꿈을 접고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지만 지금 설경 씨에게 기타는 꿈을 연주하는 최고의 악기입니다. 여기가 중간 맞지? 무대 위치도 꼼꼼히 체크하고 우리 지금 오늘은 단장으로서 많은 역할이 주어졌네요. 이게 우리 그 나오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여기 간격 때문에 또 북한 예술단 공연은 또 등태장이 또 중요하거든요. 등태장이 중요한데 또 간격이 안 맞으면은 아마추어 냄새가 나니까 제가 이 간격을 좀 맞춰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서는 사람들이 자기 줄에 맞춰서 서요. 설경 씨는 예술단의 단장으로서 무대 위 연주자 역할은 물론 감독, 스태프 등 1인 다역을 무리 없이 소화해냅니다. 북한에서는 뭐 언어들이다 하면은 사실은 당 간부들이다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지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 저도 한 15년 동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시키느니 내가 그냥 눈에 보이면은 설성수범 앞장에 서서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 또 친구들도 우리 단장님이 저거 내가 해야 될 거네 하네 나중엔 해야지 이렇게 오히려 그게 오히려 보기가 좋더라고요. 2016년부터 시작된 예술단은 13명의 단원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팀을 꾸리기까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어려우면 말을 다 표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엄청 많았죠. 시련도 많았고. 근데 특히 북한 예술은 무대에서는 숨도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는 그게 참 화합하기가 힘들었는데 한 조금 그 고생의 고비를 몇 번 넘기고 나니까 권설경 예술단에서 활동하는 거를 되게 뿌듯해해요. 지금 우리 단원들은 최고의 지금 단원들로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공연 시간이 다가오고 한 명, 두 명 객석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널리 알려진 평양 권설경 예술단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시작된 공연. 철저히 준비한 만큼 멋진 공연 선보일 수 있겠죠? 꿈이 그거예요. 우리 단원들이 다른 회사보다도 우리 회사가 일이 제일 많아. 그리고 또 우리 저 회사에 들어가려면 웬만한 기량을 갖추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 저는 그런 팀으로 저는 회사로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서 저 예술단을 찾으려고 하면은 못돼도 6개월 전에 섭외를 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최고 예술단 만들고 싶고 나아가서 큰 꿈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과 우리 북한이 통틀어서 통일이 됐을 때 저는 저 평양에 나가서 큰 통일 음악회, 평양설경예술단 통화통일 음악회를 제가 해보는 게 최고의 저는 꿈입니다. 그게. 네. 재밌게 봤어요. 맨 이민녀들만 와가지고 진짜 행복했어요. 너무나 오늘 행복했어. 공연 후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열심히 준비해온 시간들을 보상받는 것 같아 더욱 힘이 납니다. 저희 공원은 다들 평균 연령이 88세에 달하셔서 사실 여러 가지 음악 교실이나 미술 교실을 해도 호응이 상당히 적었었는데 오늘 권설경 미술 예술단에 호응하시는 거 보고 너무너무 만족했습니다. 단장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단원들이 거의 다 부모님들이 북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버님, 어머님들 앞에서 공연을 할 때는 저희들은 오히려 더 북에 계시는 부모님한테 효도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리는 우리가 아빠, 엄마한테 효도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오늘도 우리들이 그 공연을 하는 데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 어렵게 모셔온 엄마를 위해 얼마 전 설경 씨가 통 큰 효도를 했죠. 태국 여행을 다녀온 설경 씨 어머니. 여행 후 행복한 여운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다른 거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다음에 그 감정을 잊지 못해서 내가 지금 갔다 와서 오늘 모처럼 딸이 쉬는 날이야. 그래서 그것도 이야기하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딸과 같이 나왔습니다. 언제 내가 북쪽에 있었으면 이런 큰 공항에도 와봤겠는가 하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눈 둘 곳이 없이 그렇게 막 여기저기 돌아보고 그랬으니까 좋았겠지요 아마. 생전 처음 다녀온 해외여행에서 가슴 벅찬 행복을 느끼고 온 설경 씨 어머니.
그런데 설경 씨는 엄마가 여행을 즐기는 내내 가슴을 졸였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내가 처음으로 태어나가지고 엄마를 어린이 강가에 내보낸 것처럼 걱정을 했다니까요. 이게 제대로 갔다 오려나 혹시 또 아플까 봐 그동안에. 근데 아, 내가 걱정했던 일이 꼭 발생을 했죠. 네. 마지막 관광을 마치고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어머니. 가이드가 지정해준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지만 가이드가 보이지 않았다는데요. 갔다 와서 여기에 딱 있으래요. 정해주면서 그 자리에 갔다 와 그 자리에 있었어. 근데 뭐 나는 가이드가 어려냐고 계속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를 여기 있으라고 자기는 저기에서 나를 찾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난데없이 내가 그것이 없어졌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난리를 피운 거지. 놀란 정도가 아니죠. 그 한국 시간은 밤 10시였댔거든요. 솔직히 우리 북한 사람들은 행방불명자가 엄청 저희들한테는 그게 충격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지금 그 크나큰 태국 땅에서 행방불명됐다고 하니까 이게 사람이 여기서 뭐 진짜 뭐 총 맞은 것처럼 진짜 막 쿵 뭐가 떨어지는 거야. 가슴 철렁한 순간을 남기고 웃지 못할 에피소드로 기억될 어머니의 태국 여행. 하지만 설경 씨 어머니에겐 행복한 순간들이 평생의 즐거운 추억들로 남았습니다. 짜고. 자, 이게 무대가 엄마 무대라고. 오늘 딸에게 댄스 실력 제대로 한번 보여주시겠다는 자, 설경 씨 어머니. 자본주의 뿌리 다 들어오구만. 좀 연습 좀 해봤습니다. 그 부분별로 배우는 게 좀 있는데 정식으로 상대방이 있게 되면 더 잘 추겠는데 갑자기 그 하라니까 조금 어색해서 잘 못했습니다. 저는 행복하죠. 왜냐하면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정말 이렇게 자기 취미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16년 전 죽을 고비를 넘겨 두만강을 넘고 한국에 첫 발을 내딛던 그날의 감동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정말 나는 제일 인상에서 제일 기쁜 날이야. 대한민국에 오니까 그 태국이라든가 다른 그 애국 땅이 막 그리워지는 거야. 그래도 설경아 한 번 더 보내주면 어때? 나는 막 가고 싶어 설경아. 그래서 한 번 좀 더 보내줘. 그래 알아서 보내줄게. 이제 남은 생은 실컷 웃는 일만 만들어주고 싶다는 딸 설경 씨와 효녀 딸 설경 씨 옆을 든든하게 지켜주며 늘 믿고 지지해주는 따뜻한 엄마. 마음껏 효도하고 재능껏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하루하루가 설경 씨에게는 매일 주어지는 선물 같은 삶입니다.